묻습니다.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내 삶도 과연 바뀔까요?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?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? 졸라맬 허리띠가 없어요?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.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. 한결같은 삶으로 평생 노동자의 편이었던 심상정. 마침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 출사표를 던집니다.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. 그런데 왜 나라의 주인인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? 촛불의 정신은 이제 일터로 이어져야 합니다. 그것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. 노동하는 당신 편에 심상정 정부가 함께합니다.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, 기호 5번, 심상정.